좋아요, 구독! 자, 이런 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뽑아주신 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저는 초보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이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오르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봐야 될까요? 저는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좋을 거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은 실적.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고회사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기획이라는 종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광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 정도는 다 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제일기획을 끼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노션이라고 하는 기업. 또 두산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이 있고 오리콤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광고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광고 대행사 혹은 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공중파라든지 기타 케이블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와 이 방송사 사이에 미디어 랩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입니다. 연초면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을 필연적으로 내어놓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고 그러면 비용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판관비가 분명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지난해 4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특정 이벤트 예를 들면 스포츠 행사 그런 게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소님 지난 4분기에 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스포츠 대회 같은 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바로 기억나는 게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월드컵이 우리가 뭐 WBC라든지 일반 뭐 올림픽보다 월등히 광고 효과가 더 커요. 특히 우리나라 경기 있을 게임이 들어가기 전과 네. 후 삼성전자의 마케팅 광고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나와요.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3분기까지 재고 자산이 무려 30%가 늘어납니다.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남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2012년에도 마케팅 비용이 당시에 평균적으로 1조 정도가 나가다가 영업이익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2조 넘게 베팅을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이는 이 재고자산을 계속해서 안고 가지 않을 것이고 연초에도 아마 과감하게 마케팅 비용을 상당 부분 집행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고 시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가 KBS라든지 뭐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에 대한 광고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OTT 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유튜브, 넷플릭스 상당히 많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광고를 조금 더 집행을 하게 되고요. 2018년부터 딱 꺾였어요. 케이블과 종편, 이 OTT 이쪽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공중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아집니다. 아마 이 격차는 더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1기획과 같은 기업들은 수익이 더 날 거라고 봅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아졌어요. 지난해 누적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3조로 넘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2,400억 원 수준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주가는 현재 이러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실적이 받쳐준다면 우리가 제1기획과 같은 기업을 꽤나 저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저는 분명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2기획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딱 하루 12월 26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모든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주가가 최대한 이렇게 밀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에 참여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이 꽤나 나아지게 되면은 결국 지금 보이는 22,000원대 여기보다는 오히려 땡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은 그냥 현재 가격에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우선은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고 그게 넘어간다면 대략 3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